스트리트 파이터 2의 사천왕으로 등장했던 복서 마이크 바이슨. 수출판에서는 발로그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유는 바이슨의 모델이 해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었고 초상권의 소송을 대비해 명칭을 바꾸어 출시하게 되었죠. 정작 타이슨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쾌하게 넘어갑니다. 이 역량으로 사천왕들의 이름이 뒤죽박죽 섞여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죠. 원작 기준으로 바이슨이 맞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바이슨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난 재능으로 헤비급 프로복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한 탓에 도전자들을 모두 박살내버려 대회가 없었고 돈도 벌지 못하게 됩니다. 프로복서에 생명이 다했고 남아있는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해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 후 돈을 벌기 위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싸움을 하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었고 그를 눈여겨본 베가의 권유로 섀도루에 가입합니다. 베가의 부하가 되어 사천왕이 되었지만 충성심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에 의한 관계이며 돈만 주면 배신도 하는 성격입니다. 유리안이 섀도루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거금을 준다는 말에 바로 수긍하기도 하죠. 특히 사천왕 중 발로그를 혐오합니다. 발로그 또한 혐오하며 서로 앙숙관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에 마이크라 불리는 흑인 복서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슨으로 생각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서로 닮긴 했지만 마이크는 어린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는 선역이고 바이슨은 돈과 여자를 좋아하는 악당입니다. SIN 연구실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던 바이슨은 에드라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이때 바이슨은 어째서인지 에디를 구출해주고 가족같은 관계가 됩니다. 에드는 베가의 유전자를 이식받아 사이코 파워를 사용했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슨의 영향을 받아 사이코 복싱이란 기술을 사용했죠. 팡은 바이슨에게 에드에 대해서 캐묻자 분노하기도 했으며 에드는 바이슨에게 섀도우를 탈퇴해 같이 돈을 벌자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스트리트 파이터들의 활약으로 섀도우가 개멸하자 에드와 미련 없이 떠납니다. 하지만 에드가 네오 섀도우를 창설하기 위해 바이슨을 떠나려고 하자 바이슨은 분노하였고 결국 에드를 보내주긴 하지만 슬퍼합니다. 미래의 이야기인 스트리트 파이터 3에선 알렉스에게 케어패 당하는 불력적인 모습으로만 등장하죠. 1994년에 개봉한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 속에서 선역으로 등장합니다. 전직 복서였지만 카메라맨이 되었고 출리를 도와 싸웁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무비에서 베가의 부하로 등장하며 혼다에게 패배하죠. 출리의 전설 영화 자체는 망했지만 마이클 덩컨이 바이슨 역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